오늘은 요양병원에서 시행되는 술기 중 하나인 중심정맥관 삽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이유는 다양한데, 주된 목적은 혈관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혈관 확보를 해서 말초혈관에 주입하기에 다소 부적절한 수액 및 약제를 치료한다거나 또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중심정맥관 삽입에 적응증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급성기 환자를 보는 큰 대학병원 등에서는 주로 응급 상황에서 다량의 수액 및 승합제와 같은 약제 사용, 그리고 환자 체액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편이지만 저희와 같이 요양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되게 장기간 항생제나 수액 치료가 필요한데 말초혈관 확보가 어려울 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시술 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관을 삽입한 중심정맥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. 네, 공통적으로는 관 삽입 시 주변에 같이 주행하는 동맥을 천자한다거나 출혈 통증,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위치별로 비교해 보면 내 경정맥이나 쇄골화 정맥 같은 경우는 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감염 관리가 대퇴정맥에 비해서는 쉽습니다. 하지만 시술 시 특히 너무 마르신 분들은 폐가 천자 위치에서 좀 가까이 있는 편이라 주사가 폐를 찔러서 이제 기흉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 밖에 공기 색전증, 부정맥,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을 거치하게 될시 중심정맥 협착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대퇴정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술 시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낮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의 다른 위치보다 좀 취약하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시술 의사가 삽입 시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